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서구장애인복지관 김지우 사회복지사입니다. 지난 7월 그리스로마 신화 사자자리 편에 이어 오늘은 8월 23일부터 9월 22일에 속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동도 12궁중6궁 처녀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처녀자리에는 어떤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신들의 왕 제우스와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에게는 페르세포네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페르세포네는 물과 나무를 사랑하고 매일같이 초원을 뛰어다니며 꽃을 구경하는 예쁜 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꽃을 구경하러 간 페르세포네는 멋지고 아름다운 수선화가 피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페르세포네는 매우 기뻐하며 수선화에 다가갔습니다. 페르세포네가 꽃에 다가간 순간 대지에 거대한 균열이 일어나며 면개의 왕 하데스가 흑마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하데스는 비명을 지르는 페르세포네를 억지로 흑마에 태우고 자신의 영토인 면개로 납치해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일은 제우스와 하데스가 꾸민 일로 하데스에게 이야기를 들은 제우스는 하데스의 말에 찬성했으나 데메테르가 틀림없이 반대할 것이라 생각해 방책을 생각해낸 것이었습니다. 참 아버지가 너무하죠? 하여간 이렇게 면개로 끌려간 페르세포네는 하는 수 없이 하데스의 아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페르세포네가 납치되었을 때 질렸던 비명이 너무 커서 그 소리가 데메테르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데메테르는 9일 동안 금식하며 딸을 찾기 위해 지상을 헤매며 돌아다녔지만 무엇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0일째 되던 날 아침 데메테르에게 마술 여신 헤카테가 찾아왔습니다. 헤카테는 데메테르를 위로하고 일의 전말을 알고 있는 태양신 헬리오스에게로 데메테르를 데리고 갔습니다. 헬리오스는 페르세포네 납치 사건에 제우스가 가담한 사실을 말했고 이에 데메테르는 매우 분노했습니다. 헬리오스는 명계의 왕 하데스라면 당신에게 있어서도 부끄러운 사윗감이 아니니 화를 갈아 앉히세요라고 데메테르를 달랬지만 데메테르의 분노는 더 격렬해져 갔습니다. 이후 데메테르는 다시 신전에 틀어박혀 그 누구와도 절대 말도 하지 않고 웃는 일조차 멈춰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지상의 모든 작물은 싹이 나지 않고 열매 맺지 않게 되었고 지상에는 대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곤란해진 신들은 몇 번이나 데메테르를 설득하고 회유하였으나 데메테르의 분노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기근에 인간이 신에게 제사할 수 없게 되어 제우스는 하는 수 없이 하데스에게 페르세포네를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르세포네는 어머니 데메테르의 곁으로 왔으나 페르세포네를 돌려보낼 때 하데스는 석류나무 열매 하나를 주었는데 페르세포네는 그 석류가 너무 맛있어 보여 네아를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데스의 계략이었는데 명계의 식물을 먹으면 명계로 돌아가야 하는 규칙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석류 네아를 먹은 페르세포네는 1년 중 4개월을 명계에 있어야 했고 데메테르는 다시 신전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상에 초목이 마르고 결코 싹이 나지 않는 겨울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르세포네는 매년 봄이 되면 하늘의 별자리가 되어 지하에서 동쪽 하늘로 올라오게 되었으며 이것이 처녀자리가 생겨난 이유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 속 처녀자리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별자리 중 현실 감각이 가장 뛰어난 별자리를 꼽으라면 바로 처녀 자리인데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상 처녀 자리의 이야기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황도 12궁 중 7번째에 해당하는 정친 자리와 이야기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구독, 좋아요 필수인 거 아시죠?